이번에는 오류 수정, 그죠? 오류 수정하는 거는 이제 비행기하고 다르죠, 그죠? 틀린 걸 고치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는 오류 수정, 오류를 고친다, 그죠? 오류 수정. 오류 수정하는 거는 이제 틀린 걸 고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 이제 이 오류 하면은 붕괴상 오류가 있죠. 붕괴상 오류.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죠? 잡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걸 붕괴하면 어떻게 하죠? 잡비 100원을 현금 지급하다. 붕괴하면 어떻게 하죠? 좌변에 잡비, 대변에 현금 맞죠, 그죠? 맞죠? 틀리잖아, 그죠? 100원 적을 걸 80원 적어서 이게 오류입니다. 알겠죠? 오류. 금액이 잘못되었잖아, 그죠? 그럼 이런 것도 있고, 자, 보세요. 잡비를 적어야 되는 여기다 상품이란 이것도 오류잖아, 그죠? 계정감을 갖다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게 오류입니다. 금액의 오류, 계정 오류, 그죠? 이런 게 오류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오류다, 그죠? 오류. 그 오류를 이제 수정해야 되죠?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예? 수정. 어떻게 하죠? 지금 20원 부족하잖아, 그죠? 좌변에 얼마? 잡비 20원. 대변에 현금 20원. 여기 붕괴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추가. 만약에 이게 120원 적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 되죠, 그죠? 현금 20원, 잡비 20원. 이렇게. 알겠죠? 이거는 이제 이런 오류를 우리가 수정한 거, 이런 경우는 단기분 오류인 경우입니다. 원래 단기분에. 단기분 오류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죠. 오류를 발견한 경우, 마감 전. 그런데 이런 오류를 우리가 발견한 그 시점이, 그죠? 원래가 아니고 작년도다, 그죠? 정기분 오류랍니다. 정기분 오류라는 거는 결국은 장부 마감이 끝나버렸죠. 그죠? 마감 후가 되어버렸잖아. 장부 마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붕괴하지 말고, 우리는 달리 붕괴하자입니다, 이건. 작년도. 요 부분을 갖다 잡비로 하지 말고, 알겠죠? 작년도 비용이니까, 요래 합니다. 정기에 생긴 오류다, 그죠? 정기에 작년도 오류죠? 요걸 수정하고 나니까 손실이 발생했다. 요렇게. 대변은 그대로입니다. 현금 20원. 이게 이제 정기분 오류인 경우죠. 그죠? 예. 정기 오류, 수정, 손실, 대변에 현금, 요래 하고. 그럼 만약에, 자, 보세요. 이게 만약 우리가 100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120원 했었다. 그죠? 120원 했다면은 요 경우에는 좌변에 뭐 되죠? 현금 20원, 대변에 잡비 20원. 요 경우는 뭐가 되겠죠? 밑에는 좌변에 뭐죠? 현금 20원, 대변에 시작, 정기 오류 수정, 이익, 이익 해야지. 이익, 반대로, 그죠? 이익, 이렇게. 그냥 알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아주 중대한 오류다, 그죠? 중대한, 뭐, 금액이 크다. 금액이 20원이 아니고 20억이다, 20억. 이런 걸 갖다 그냥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그죠? 잘못됐으니까.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금액이 크면은, 이거 이제 작년에 넘어왔던 장부를 갖다 수정해야 되죠, 그죠? 정기이월, 잉여금, 자본에서 수정합니다. 그 정기이월 잉여금에서 20원 빼고, 대변은 그대로입니다. 현금 20원. 중대한 오류. 알았죠? 요래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오류도 수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그죠? 단기분 오르면은 그대로 수정하면 됩니다. 요거는 마감전이니까. 정기분 오를 때는 요거는 작년에, 요게 작년에 발생한 거잖아, 그죠? 작년 오류를 갖다가 금년에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을 뭐라 하나 이라면은 작년 오를 단기에, 그죠?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예, 그 말이 아까 우리 앞에 잠깐 나왔었죠, 그죠? 잠깐 한번 보세요. 예, 앞에 보면은 387쪽, 387쪽 그 위에 보시면은 단기 일괄 처리법 나와 있죠, 그죠? 소급법과 전진법을 우리 했고, 그 단기 일괄 처리법이 바로 작년도 오류다, 그죠? 이런 걸 단기의 비용 떠는 거. 이건 뭐란다, 시작. 단기 일괄 처리법. 그럼 요 정기월 잉여금이라는 거는 작년도 자본을 수정했으니까 요런 거는 소급법이랍니다. 요거는 소급법. 작년도 그걸 고쳤잖아, 그죠? 소급법이라고. 요게 이제 우리 붕괴 오류상, 붕괴상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 이게 가장 기본되고 또 실무에서는 이런 게 많죠. 그죠? 실제는 이런 게 많습니다. 또 뭐 이런 거 있다든지 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상품을, 그죠?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붕괴하면 어떻게 하죠? 차변에 상품이 되죠, 그죠? 상품 100원 해야죠. 대변에 외상 매입은 100원 해야죠. 이렇게 붕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빠뜨려버렸다. 누락. 그죠? 장부에다가. 예. 붕괴를 빠뜨려버렸다. 그러면은 자산 부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죠? 예. 자, 이런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상품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이죠. 자산을 누락했으니까 자산을 빠뜨려버렸으니까 누락했다 그랬잖아. 그죠? 장부에 누락했으니까 이런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습니까?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적어졌지. 누락했으니까. 그죠? 누락.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부채를 빠뜨렸으니까 부채도 뭐 됐죠? 예? 작아졌죠? 그럼 자산이 작아지고 부채가 작아지면은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은. 그죠? 똑같지. 예. 불변. 자본은 변동 없습니다. 요게 똑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버리면 자본은 아무 증가 없다. 증가 감소 없다. 불변. 물론 이익도 아무 변동 없죠. 이익도 불변. 알았죠? 자, 요걸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 100원을 현금으로 갚아줬다. 그죠? 요 붕괴를 만약에 우리가 장부상에 누락했답니다. 누락, 빠뜨려버렸다. 그죠? 누락. 자, 요랬다면은 외상 매입금은 무슨 계정? 부채. 요거는 뭐죠? 자산. 그죠? 요거는 부채 계정이고 요거는 자산입니다. 그죠? 부채가 어떻게 됐죠? 예? 빠뜨렸으니까. 예?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있다는 거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부채가 갚아줬잖아요. 그죠? 부채 감소. 부채에서 100원을 빼야 될 걸 안 뺐으니까. 부채가 어떻게 되겠죠? 커져 있지. 그죠? 말.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현금이 100원 빼야 될 걸 안 뺐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도 커져 있잖아. 이해되죠? 그죠? 이거는 반대 현상입니다. 이거는 부채를 뺄 걸 안 뺐으니까 커져 있는 거고, 자산 뺄 걸 안 뺐으니까 커져 있잖아. 그죠? 요런 게 붕괴상 오류다. 이게 이제 우리 오류. 그, 요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그죠? 요게 이제 우리 붕괴상 오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이번에는 상품 계정의 오류. 이번에 상품 계정을 하면 일단 두 개 나오죠. 자, 기억 한번 해보세요. 예, 상품 계정 하면은 두 개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기초 상품. 옛날 우리 했죠? 그죠? 여기 매입 400원. 요걸 이제 우리 팔고 나면은 매출 원가 300원, 100원 하면은 기말 재고가 200원이다. 그죠? 여기 학기가 같다.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또 하나 더. 여기 기초 100원, 매입 400원. 이때 이제 매출이
350원이다. 그죠? 기말 재고가 200원이라면은 요게 이익이 50원 남겠죠. 같다. 그죠? 요거 우리 두 개 티켓 했잖아.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때 이제 만약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죠? 오류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요 기말 재고 상품이 커졌답니다. 요게 커져 버리면은 여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게 작아지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금액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요 금액이 커져 버리면 이게 작아지고 요게 작아지면은 이게 커지겠죠. 그죠? 자, 이것도 보세요. 요 기말이 커져 버리면은 이 금액이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요게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익은 커지죠. 그죠? 이게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말과 매출원가는 반비례, 커지면 적어지고 적어지면 커집니다. 그죠? 근데 기말과 이익은 요게 커지면 이것도 뭐 된다? 커진다. 알았죠? 요게 커집니다. 알겠죠? 요게 커지면 이것도 커진다. 그죠? 커진다. 예, 그걸 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기말이,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상품이라는 이 기말 재고 자산이 커지면은 매출원가는 작아진다. 그죠? 매출원가는 작아지지만은 이익은 어떻게 되죠? 이익은 커진다. 그죠? 그리 기말과 이익은 항상 비례 관계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거는 항상 변동이 없습니다.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그런데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반대됩니다. 알겠죠? 매출원가는 반대다. 하는 걸 알고. 자, 이제, 요런 이제 상품 계정 오류. 요런 거 가지고도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이따 이제 우리 문제는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세 번째 보세요. 이번에 이제 오류가 있는데, 요 오류는 이건 아니, 책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책에 기술이 뭐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요건 이제 책에 있습니다. 자동 조정 오류. 자동 조정된다, 자동. 이게 무슨 소리냐? 오류가 생겼다가 자동으로 수정되어 버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죠? X1년도에 만약에 금액이 실제보다 100원이 커졌습니다. 요 커졌다면 우리가 수정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요게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요게 자동적으로 100원이 작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를 합니다. 알겠죠? 수정 안 해도 커졌으면은 작아져 버리고 작았으면은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 1년도와 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 각각 연도에서는 요 1년도에는 커졌잖아. 그죠? 2년도에는 작아졌지만은 요 전체 2년도 합산해 버리면은 오류가 뭐 되죠? 상쇄돼 버리잖아. 그죠? 상계. 요런 걸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를 합니다. 자동 조정 오류. 알겠죠? 예. 그래서 요런 거라면 자동 조정 오류가 뭐냐? 딱 하나 있죠. 그죠? 요게 뭐냐면 바로 기말입니다. 기말 재고. 이 기말 재고 상품이란 이 기말 재고에게 오류. 기말이 다음에 넘어가면 뭐 되죠? 기초가 되죠. 그죠? 그래서 기초로 바뀌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걸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X1년도 기말이 커졌다. 기말 재고가 숫자는 있다 하고 그냥 커졌다고 합시다. 커졌다. 그죠? 요게 커졌습니다. 요 오류가 기말이 커졌으면은 요 결과 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커져 있죠, 그죠? 이익 비례한다 그랬잖아. 커져 있습니다. 이건 알겠죠? 기말이 커져, 이익 커지잖아, 그죠? 그런데 요 기말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X2년으로 넘어가면은 요게 넘어가면 뭐가 되죠? 기초가 되잖아, 기초, 그죠? 그럼 기초가 커져서 넘어갑니까? 작아져 넘어갑니까? 이금이 그대로 넘어가잖아, 그죠? 기말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요게 커졌으면 요것도 뭐 되죠? 커지죠, 그죠? 그대로 넘어가지. 우리가 차기월 100원 하면 정기월도 얼마죠? 100원이잖아, 그죠? 예. 차기월 150원 했으면 정기월도 150원. 이게 같잖아, 그죠? 그럼 커졌으면 커지겠지. 그러면 자, 보세요. 기초가 커졌으면은, 기초가 커져보면 이익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커져버리면 이익은
이게 커져버리면 이거는 작아지죠. 같은 면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익은 작아진다. 아, 요런 현상. 그, 이게, 기말이 커졌으면, 요 기말이 다음에 넘어가다 보면 기초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요게 커졌으면 이익이 커지는데, 기초가 커져버리니까 이익이 작아지죠. 그래서 한번 커졌다가 작아져버립니다. 커졌다가 작아져버립니다. 요런 뭘 한다? 자동 조정 오류라 이랍니다. 자동 조정 오류. 예. 자, 여기서 연결해서 하나 더 할게 보세요. 요 이익이 커졌습니다. 그죠? 요 이익이 커지면은 기말 잉여금도 커지겠죠. 그죠? 기말에 넘어간 요 잉여금도 커집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익이 작아졌다면은 당연히 기말 잉여금도 작아지겠죠. 그죠? 자,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보세요. 기말 잉여금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기초 잉여금. 그죠? 요 기초 잉여금이 그대로 기말 잉여금이 커서 넘어가니까 기초 잉여금도 뭐가 되죠? 커지겠죠. 그죠? 요 커지고. 요게 넘어가면은 다음에 2003년도 가면은 또 기초 잉여금이 적어지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요 기초 잉여금이 커졌다면은 그죠? 기초가 커졌다면 요 기말 잉여금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커졌으면은 기말 잉여금 초에 커졌으면, 요게 커졌으면, 요것도 커지겠죠, 그죠? 그대로 커져버립니다. 요렇게. 그러면 가보세요. 지금 우리가, 요게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들 겁니다만은 그냥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해되죠, 그죠? 기말이 커졌다면은 이익은 한번 커지고, 그 다음에 이익은 작아진다, 그냥 알았죠, 그죠? 그러면 기말 잉여금은 여기 와서는 커졌다, 그죠? 커졌는데, 요, 그 다음에 와서는, 요래 니래 와서는 잉여금 적어져 버렸고, 요리 와서는 이게 커져버리니까, 그죠? 여기서는 커지고 작아져버리니까, 요 길이 뭐 되죠? 상계. 상계 되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영향이 없다.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요것도 빼버리고, 요 관계만 알면 되죠. 요렇게. 요렇게. 예. 자, 다시 보세요. 기말이 커졌다. 그죠? 요게 커졌으면 요것도 커진다. 그죠? 커지고, 기말 잉여금도 커지죠? 그 다음에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 그죠? 요런 현상. 그럼 문제를, 요게 기말이 커졌다. 1년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 2년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거 물어봅니다. 기말이 커졌다. 요거 얼마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요게 대됐잖아. 그죠? 대면 이것도 뭐죠? 대. 요것도 대. 같다. 그죠? 같은 애 똑같다. 같고, 요거는 다음에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이익은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반대가 되죠. 그죠? 소, 이렇게. 요게 소다. 기말이 작았다면 이건 뭐죠? 소. 요거는 대. 요거는 소. 이게 소면은 소, 소, 소. 요건 뭐? 대. 여기 대면은 대, 대, 대. 요거는 소. 요거는 없다. 알았죠? 예. 그러면은 간단하잖아. 자, 보세요. 기말, 요거, 기말이 커졌다. 요래 문제가 제시됩니다. 그죠? 제시되고 나서 요걸 물어보면은 기말 잉여금은 어떤 영향이냐 물으면 같다. 그죠? 똑같다. 그렇죠? 같잖아. 그죠?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요것도 같은데 요거는 다음으로 넘어가면 간다. 그죠? 알겠죠? 여기 넘어가는 요거 딱 기관, 요거. 왜 넘어가죠? 기말이 기초로 넘어가다 보니 요래 넘어온다.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이제 만들죠. 그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년도, 2년도, 3년도다. 그죠? 기말 재고가 1년도에 여기는 600원이 커졌다. 2년도에는 500원이 작아졌다. 여기는 400원이 작아졌답니다. 이런 오류가, 이런 오류가 예, 그 단기 순이익에 이익에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요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연도별 이익에 이런 물어봅니다. 예? 알겠죠? 그죠? 또 하나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그죠? 요 기말의 오류가 이익에 미친 영향과 요 기말의 오류가 한 번 더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물어봤다. 두 번 나오죠. 그죠?
자, 필기하지 말고 앞에 보세요. 한 보면 뭐 다 알 수 있으니까. 요거 똑같죠.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 일단 이거만 보세요. 1년도 600원 되니까 이거 뭐. 600원 돼. 그대로 내려가잖아. 그죠? 대, 이것도 뭐죠? 600원 돼. 맞아. 그죠? 그대로, 이거 그대로 또 내려가면 뭐죠? 500원 소. 이것도. 500원 소. 이것도. 그 자기 거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400소 그대로 내려가고. 단, 자, 보세요. 요게 다 넘어간다. 그죠? 요게 있잖아. 요거. 요게 넘어가면 뭐가 되죠? 600소. 다 같이 시작. 600소. 요거 넘으면 뭐 된다? 500대. 500대. 예, 끝났습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는 똑같고, 기말 이용 같고, 요것도 가서 여기 넘어가는 게 하나 있다, 그죠? 요거. 요거 하나. 그냥 요거만 하나 더. 잠깐만, 요거. 요거는 2004년도 넘어가죠, 그죠? 그건 뭐 안 물어보니까 말할 필요 없고. 그죠? 그럼 답이 얼마, 요거 얼마요? 600대. 요거는? 1100소. 요거는? 100대지. 다시. 요거 얼마? 600대. 요거는? 1100소. 요거는? 100대. 대소는 상계해야 되니까, 그죠? 자, 하나 더. 알겠죠, 그죠? 자, 하나 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기억하고 익혀보면 됩니다. 예. 1년도에 이때, 그죠? 만약에 기말에 오류가 생겼다. 뭐, 900원이 실제보다 작아졌다. 적어졌고. 또 여기 와서는, 예, 만약에 700원이, 그죠? 커졌다. 여기 와서는 또 500원이 커졌다. 이런 오류가 그 단기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물어봅니다. 이익의 영향. 알았죠? 자, 이익의 영향을 물었다. 그죠?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대로 내려가잖아. 그대로. 900소면 얼마? 900소. 이거 얼마? 700. 대. 그대로. 500대. 맞죠? 그죠? 넘어가고 하면 이제 넘어가는 게 있잖아. 그죠? 요게 900소가 넘으면 뭐 된다? 900대. 여기 넘어가면은 700소. 끝. 간단하죠? 그죠? 알겠죠? 이제. 답은 얼마? 900소. 1600대. 200소. 알았죠? 만약에 요걸 이제 안 묻고, 이번에는 기말 그 잉여금에 미친 영향을 물었다. 그죠? 얼마? 900소. 요건 얼마? 700대. 요건 얼마? 500대. 갔다 그랬잖아. 답. 알겠죠? 요게 자동조정 오류입니다. 자, 다시. 요 기말에 오류가 있었다. 그죠? 요 오류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 알겠죠? 그죠? 자, 이제 살짝 변형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정말에서 이런 오류를 이제 발견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하기 전에, 오류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 장부상 이익이 1년도에는 이게 얼마였느냐? 1500원이었고 이익이, 그죠? 2년도에 와서는 이게 3000원이었고 여기 와서는 이익이 2000원이었다. 수정 후에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는 말이. 자, 이런 오류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이익이 이랬습니다. 그죠? 요걸 발견하고 나서 그만 이익의 변동이 어디 생긴지 봐야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일단은, 자, 우리 요걸부터 먼저 해보고, 이건 이제 생각하지 말고. 자, 이런 뭐죠? 다 같이. 900소. 요거는 뭐? 700대. 요거 뭐죠? 500대잖아. 그죠? 하고 나서 요게 또 뭐가 된다? 900. 되지. 요거는 700. 누가 또 대카는 사람 있노? 700소. 알겠죠? 자, 요거 보세요. 요게 뭐죠? 900소잖아. 900이 적게 되어 있는 게 얼마? 1500원이다. 이 말입니다. 900소가 1500원이다. 900이 적어졌잖아. 그죠? 이익이. 900은 적어져 있는 이익이 지금 1500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확한 이건 얼마? 2400원. 이해되죠? 그죠? 요 오류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 발견하고 보니까 이익이 900은 적어져 있더라. 적어져 있는 게 1500원이니까 정확한 이건 얼마? 2400원. 요거 보세요. 1600원이 커져 있죠. 1600원이 커져 있는 게 얼마? 3000원이다.
정확하니까 얼마? 1,400원. 그죠? 요거는 200원이 적어져 있다. 그죠? 200원 적어져 있는 게 2,000원이다. 정확하니까 얼마? 2,200원. 예,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묻는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예. 자, 그러면은 수정전이 주어졌다. 그죠? 자, 다시. 요 수정위, 예, 자, 요걸 이제 요래 물어보잖아, 그죠? 요걸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잖아, 그죠? 요걸 바로 물어보기도 하고, 요래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요거는 이제 알겠죠, 그죠? 요거는 해놨으니까, 900원이 작게 돼 있다, 그죠? 적어져 있는 이익이 1,500원이다. 응? 장부상 이익이니까, 그럼 실제는 얼마? 2,400원. 알겠죠? 요건 얼마? 1,600원이 커져 있잖아. 1,600원이 커져 있는 게 3,000원이다. 정확하게 얼마? 1,400원. 요거는 200원이 적어져 있죠, 그죠? 200원 적어져 있는 게 2,000원이다. 얼마? 2,200원. 알겠죠? 이렇게 수정 후 이익. 예. 여기 이제 자동 조정 오류 하는 겁니다. 자동 조정 오류. 자, 하나 더 연습. 책 잠깐 한번 보고 갈게. 예. 우리 책에 잠깐 한번 보세요. 예. 394쪽, 394페이지, 2번, 3번, 그 두 문제 한번 일단 해보고 갑니다. 자, 2번 한번 보세요. 종로 상점은, 그 부분은 제가 요 칠판에 그릴 테니까, 예, 보면서 합시다. 예, X, 아, 예, 13년도네, 그죠? 예, 13년도에, 거기에 13년도 말에 보니까 700원이 커져 있다. 14년도 말에 보니까 900원이 커져 있다. 15년도 말에는 1,000원이 적어져 있다. 그죠? 기말이. 문제가. 문제 이야기했죠. 그죠? 이때 묻는 말. 2015년도에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죠? 하고 또 하나는 2015년도에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거 묻잖아. 방금 했는 게 알겠죠? 그죠? 예. 이익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죠? 자. 자, 해봅시다. 자, 보세요. 요거, 요거 같잖아. 그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죠? 얼마? 1,000원 소. 요것도 얼마? 1,000원 소. 그죠? 내려왔고, 여기 건너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건너오면 뭐 되죠? 900원 소, 답.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요 2015년 물었으니까 이익은 얼마? 1900 소. 잉여금은 1000원 소, 답. 그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똑같은데 뭐, 그죠? 자, 그대로 내려갑니다. 700원 대, 자기 그대로 내려간다. 그죠? 700원 대, 여기도 700원대, 요건 얼마? 900원대, 요것도 900원대, 이거는 건너는 없습니다. 이건 와야 되잖아. 그죠? 뭐가 와야죠? 700원대가 어떻게? 700원 소, 답.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끝났고. 자, 아래 이제 3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연도별 수정 후에 정확하게 구해보세요. 자, 13년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생각 작업 방금 해봤으니까, 그죠? 이, 지금 회사가 보관 이익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인데, 기말 재고자산이 5만원 과대되어 있다, 커져 있다, 그죠? 기말이 5만원 커져 있다는 거는 이익도 5만원 커져 있죠? 그죠? 394쪽에 3번 문제, 예. 기말 재고자산이 5만원 커져 있으니까 이익도 5만원 커져 있죠? 5만원 커져 있는 게 20만원이잖아요. 그죠? 정확하니까 얼마? 15만원. 그렇죠. 자, 이제 14년도 한번 보세요. 14년도에는 지금 장부상 이익은 23만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류를 발견했잖아. 그죠? 4만원 적어져 있죠? 그런데 이익은 4만원 적어져 있지만은 그게 5만원 과대가 넘어와야 되잖아. 5만원 과대가 넘어오면 5만원 가소로 바뀌죠? 5만원 과소와 4만원 과소니까 얼마? 9만원 과소. 9만원 과소가 23만원입니다. 9만원 적게 되어 있다, 그죠? 얼마? 32만원.
자, 하나 더. 15년도 보세요. 우리 장부상 이익은 14만 원인데, 이때는 기말이 2만 원 커져 있다, 그죠? 요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전년도 4만 원 소가 넘어와야 되잖아, 그죠? 4만 원 소가 넘어오면 4만 원 대가 되죠? 그러면 결국 얼마? 6만 원 되죠? 6만 원 커져 있는 게 14만 원이다. 6만 원 빼면 되잖아. 얼마? 8만 원. 이렇게. 알겠죠? 그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자동 조정오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좀 감은 잡히죠? 그죠? 자, 요거 보세요. 자동 조정오류는 요긴데,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하고 성격이 똑같은 게 있다. 그게 뭐냐?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요런 자산에 대한 자산부에 대한 오류. 그죠? 요런 오류. 그래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거는 안 냅니다. 알겠죠? 요것만 딱 저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요런 거는 그냥 이론상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세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보세요. 자동 조정 오류의 종류는 모두 몇 개죠? 다섯 개입니다. 그죠? 시작.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시겠죠? 예.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건 요거 하나 오류. 계산 문제는 요거 가지고 딱 정리하시면 되고, 이론상에서는 요거 네 개가 있네. 요거는 요거 성이 똑같습니다. 이게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먼저 조선이니까, 그죠? 다음에 넘어가는 이연 자산들, 요런 거니까, 요 계정하고 성이 똑같다. 요것도 똑같은 기말제고 성이 같다. 요것도 자동 조정오류로 분류합니다. 예. 자, 이상 요게 이제 자동 조정오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죠? 에, 비자동조정, 요거 이제 반대가 있겠죠, 그죠? 네 번째가 반대. 요 네 번째는 비자동조정오류다. 비자동조정오류. 이건 말도 그대로, 그죠? 비, 아니, 빌자잖아, 그죠? 예, 그래, 요거 반대. 그죠? 비자동조정오류다. 그러면은, 비자동조정오류가 뭐냐? 이거는, 우리 이런 오류가 아닌 오류는 전부 이겁니다. 자동으로 조정 안 된다, 그죠? 아니 비자잖아, 그죠? 이거는 오류를 우리가 발견 못하면은 영원한 오류로 남는다. 이거 우리 다른 말로 영구 오류를 하기도 합니다. 예, 비자동 자동 조정 오류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문제상 예가 나오는 게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예, 감가 상각비 오류. 이것뿐만 아니라, 그죠? 이런 오류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우리 수정 안 하면은 계속 오류로 남아있잖아, 그죠? 이건 수정해야만이 오류가 수정되는 거지. 이걸 만약에 80을 했는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잖아, 그죠? 예, 계속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거 우리가 비자동 조정 오류를 한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화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감가 상각비 오류라든가, 또는 자본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인데 이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또는 이건데 이래 잘못 처리했는 거죠. 이런 등등. 이거는 뭐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요거 두 개가 자주 나오니까 딱 해가세요. 시작. 감가상각비 오류. 자본지출, 수익지출. 알았죠? 요건 이제 비자동 조정 오류다. 자, 하나. 요건 실제 우리가 문제를 하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X1년도 감가상각비가 1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예, 예를 들어서, 그죠? 500원이 실제보다 커졌답니다. 감가상각비가. 2년도에 와서는 700원이 적어져 버렸답니다. 적어졌고, 3년도에 와서는 400원이 적어져 버렸다. 이런 오류가, 이거 똑같이, 그죠? 기말 재고 오류와 같이, 이게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자, 우리 지금 오류에서, 그죠?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에서는 결국 문제가 나오는 게 기말 재고액, 요게 오류와 감가상각 오류 크게 두 가지다, 그죠? 요거 대표 자동 조정 오류, 요거는 비자동 조정 오류를 한다. 알았죠? 자, 이거 보세요. 감가상각비 오류가 요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래 물어보는 거는 아직까지 어떤 시험이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나오냐 하면은 이거는 답이 두 개 나와버립니다. 답이 복수정답. 그렇다 보니까 이걸 낼 수가 없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나왔다. 둘 중에 하나를 답하면 되지 뭐. 보세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500원 커졌다.
비용이 커지면 이익 어떻게 되죠? 작아지고, 그죠? 비용이 7배면 작아졌다, 이익 어떻게? 커지고, 요거 작아지고, 요것도 커지고, 그게 답입니다. 그래, 하면 되고. 근데 이게 복수정답이 보는 게, 어느 시험에,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회계 관련 시험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안 내니까. 이제 우리가 빼버립시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요걸 바로 요렇게 물어본다. 그죠? 강가 상가비 오류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자, 보세요. 1년도. 잘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나면은 뭐 다 알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요거 500원이 커졌는데 이건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죠? 이건 보지 말고 여기 보니까 500원이 커졌다. 비용이 500원 커졌네. 그죠? 그러면 잉여금 어떻게 될까요? 500원이 작아지겠지. 답. 알겠죠? 답이다. 자, 이제 하나 더 보세요. 이번엔 2년도 보세요. 700원이 적어졌죠? 적어졌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오류다? 비자동 조정 오류잖아. 그죠? 이거는 발생이 안 됐으니까 보지 말고 요 오류가 발생됐지만 전년도 500원 대가 요게 지금 오류로 남아있답니다. 수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2년도 볼 때는 요거 두 개를 합산해야 됩니다. 누적 요렇게. 자, 요거 두 개를 합산하면 얼마가 되죠? 200소가 되죠? 이 비용이 200소니까 답은 얼마? 200대. 그렇죠. 답.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보세요. 요게 지금 3차 연도에 와서는 400원이 적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전년도에 이런 오류들이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오류 남아있죠. 그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3년도에 우리가 할 때는 이거 세 개를 모두 합산해 버립니다. 이렇게. 이걸 다 더하면 얼마죠? 예? 이거 다 더하면 얼마? 예? 600소죠? 요게 600소잖아. 그죠? 600소니까 답은 얼마? 600대. 예. 끝. 끝났죠. 그죠? 이렇게. 아, 그래서 감가 상각비오는 계속 뭐에 나간다? 누적. 합산해야 한다, 그죠? 누적. 아, 우리가 누적하면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공사 이익 구할 때 그 누적. 요거 하나 누적. 아, 여기다 기억해 버리세요. 감가 상각비 오류, 이거 누적. 공사 이익 구할 때도 누적. 아, 요거 두 개다. 자, 다시. 요 감가 상각비가 500원 커졌습니다. 그죠? 여기 커졌을 때는 요거만 딱 보네. 요거 보니까 500원 비용이 커졌으니까 잉여금은 작아지고 반대. 2년도 볼 때는 요거 두 개를 합산해야 됩니다. 요걸 합산하니까 얼마죠? 200소죠. 200소니까 얼마? 200대. 3차 연도 할 때는 모두 다 몽땅 합산한다. 요걸 모두를 보니까 여기 얼마? 600소죠. 600소니까 얼마? 600대. 알겠죠? 요게 강가상각비. 지금은 보니까 뭐 아주 쉽잖아.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거하고 저거 헷갈립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요걸 정확하게 좀 자주 좀 반복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하나 연습. 자. 한번 해보세요. 1년도에 강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그죠? 900원이 작아졌다. 그렇죠? 예. 2년도에 감가 상각비는 400원이 커졌다. 예. 그리고 3년도에 감가 상각비는 800원이 커졌다. 이런 오류가 각 연도별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아, 구해보세요. 한번 구해보세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1년도 요 하나밖에 없죠? 이걸 안 봅니다. 그죠? 요게 900소니까 얼마? 900대. 그죠? 끝났고,
2년도에는 요거 두 개를 같이 봐야죠. 얼마? 500소. 500소니까 500대. 3차 연도는 요거 세 개를 같이 봐야 되잖아. 그죠? 얼마? 300대죠? 300대니까 뭐죠? 300소. 다 맞았죠? 예, 요렇게. 요거 900소니까 900대. 요거 두 개 하니까 500소니까 500대. 그죠? 다 합산하니까 이게 얼마? 300대니까 300소. 그죠? 다 이렇게. 누적. 알았죠? 예, 자, 이제 오류가 끝났다. 그죠? 예, 책을 잠깐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은 390페이지. 예, 390쪽에 보면 오류 수정 나와 있죠. 예, 아래 보세요. 오류의 분류가 나온다. 그죠? 아, 오른쪽에 보면은 오류 1번 산술적 계산상 오류가 있다. 그죠? 또 회계 정책 적용의 오류, 사실의 간과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등 이런 게 오류의 분류죠. 그리고 아래 보면 오류를 수정합니다. 그죠? 박스를 한번 보세요.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예, 중대한 오류는 뭐랬죠? 정기월 잉여금. 아닌 경우는 뭐죠? 정기오류 수정 손실. 요리 처리합니다. 따라서 공을 말하면 됩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정기오류 수정 손이.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정기월 잉여금을 수정한다. 예. 다음 뒷장에 392쪽에 예, 거기 보면은 자동조정 오류가 종류가 나와 있죠. 그 기말 재고자산의 과대 과소, 그리고 선급 비용, 미수 수익, 미수 선수 수익, 미수 수익, 그리고 미지급 비용의 오류가 있다. 그죠? 아래 내려가면은 3번 비자동조정 오류가 있죠. 그 비자동조정 오류 보면은 밑에 기역 니은 보세요. 감가 상각비의 과대 과소. 니언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률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오류.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오류에 대한 예언을 했으니까, 그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일단 우리 시험에 나왔는 문제를 한번 보세요. 403쪽, 조금 선별해서 한번 봅시다. 403페이지 보세요. 16번. 이런 이제 시험에 나왔다. 그죠? 이건 이론 문제네. 그죠? 다음 중에서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것. 그러면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것 물으면 이것도 구분하면 되잖아. 그죠? 비자동 조정 오류 뭐가 있죠? 감가 상각비 자본 지출이다. 몇 번? 2번. 답. 그죠? 거기 보면은 매입액 나오죠. 그죠? 3번. 매입액은 매입액이 커지면은 기말이 커져버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3번은 4번에 속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매입액이 커지면은 기말이 커진다. 17번 3년도와 4년도 예, 기말 재고액이 여기에는 1,000원이 커졌다. 그리고 2,000원이 적어졌다. 그죠? 과소.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데 묻는 말 보세요. 4년도 여기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익 미치는 영향 물었네. 그죠? 알겠죠? 그죠? 내려오잖아. 얼마? 내려오면 얼마? 2,000원 소. 여기 넘어와야 되죠. 넘어오면 뭐가 된다? 1,000원 소. 답은 얼마? 3,000원 소. 정답. 거기 답이다. 그죠? 예. 18번. 예. 문제 읽어보세요. 자, 묻는 말 잘 보세요. 뭐를 묻는지 보세요. 2014년 12월 말에 이익잉여금의 오류 물었습니다. 그죠? 기말 잉여금의 오류를 물었습니다. 기말 재고와 기말 잉여금은 같다 그랬죠. 2014년도 그 50만원 과소돼 있죠. 답도 50만원 과소. 2번이 답이잖아. 그죠?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기말 재고와 기말 잉여금 같다. 그죠? 자, 넘기세요. 19번. 자, 19번 문제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보세요. 2002년도, X2년도, 그죠? 감가 상각비를 5,000원 과대했다. 과대. 2003년도에는 3,000원 과소했다.
6만 3천 원 과소. 문제가 그죠? 감가 상각비가 2년도에는 5천 원 커졌고 3년도에는 3천 원 적어졌다. 묻는 말. 3년도 말에 여기에 그죠? 여기에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물었잖아. 그죠? 기말 잉여금.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합산한다 그랬죠? 누적. 누적 얼마? 2천 원 대. 대니까 2천 원 소. 정답. 답. 이렇게.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거 하면 발부로 답이 나오잖아. 그죠? 감가상 오르다. 20번. 12월 31일에 기말 재고 자산을 3천 원만큼 과대 계산했다. 그때 보고된 이익이 18,000 원이었다. 20번 문제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을 3천 원만큼 과대 계산했다면 이익도 3천 원만큼 커져 있죠. 이익이 3천 원 커져 있는데 그때 이익이 얼마? 18,000 원. 그러면 정확한 이익은 얼마죠? 15,000 원. 답. 그죠? 이해되죠? 그죠? 21번. 회계상 오류에는 비자동 조정 오류라는 것이 있다. 다음 중에 어느 것이 해당하는가? 비자동 조정 오류는 두 개. 감가 상각비 자본 지출 나와 있다. 그죠? 답은 몇 번? 1번. 1번이잖아. 그죠? 1번. 자, 뒤로 넘기세요. 26번. 26번 한번 보세요. 다음 중에 정기 오류 수정 손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보세요. 정기 오류 수정 손익입니다. 그죠? 무형 자산에 대하여 감가 상각을 해오지 않다가 금년에 2년분을 몽땅 상각해버렸다. 그죠? 그러면 틀리게 하다가 오류를 수정한 거죠. 맞고. 2번.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금기부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했다. 이거는 뭐죠? 정책의 변경. 오류가 아니죠? 오류 수정이 아니고 정책의 변경입니다. 정답 2번.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증액법에서 전후법. 이건 오류. 그죠? 정당한 사유 없으니까. 4번. 정기의 수익적 지출을 자본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그죠? 그걸 발견했다. 오류. 비품 50만원 매입하고 8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잘못 기장했다. 이것도 오류. 그 전부 오류인데 2번은 변경이다. 그 말이죠. 그죠? 2번은 변경. 27번. 그 27번 한번 보세요. 27번. 재고자산. 상품을 말한다. 그죠?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사법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품의 외상 매입을 기장 누락했다. 상품을 사고 이걸 외상했는데 장부에다가 기장을 누락했답니다. 빠뜨려버렸다. 그죠? 누락. 빠뜨려버렸다. 그죠? 자, 이런 오류가 자산부채 주주지분과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물었네. 그죠? 그러면은 요런 상품을 증가해야 되는 요걸 빠뜨려 버렸으니까 자산이 어떻게 됐죠? 작아졌죠? 부채도 어떻게 됐죠? 작아졌죠? 그럼 자산도 작아지고 부채도 작아지면 자본, 주주지분 자본을 말합니다. 그죠? 자본에 영향 없죠? 무영향. 이익도 무영향. 그죠? 29번. 한번 읽어보세요. 29번. 단기에 발생한 급여 20만을 해결책을 안 했다 그랬습니다. 급여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류를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발견했다. 그죠? 그러면 하면 되죠. 그죠?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비요. 답 1번. 답 1번입니다. 만약에 장부가 마감되고 난 후에, 마감 후에 발견했다. 그때는 몇 번? 2번이죠. 2번. 2번, 그죠? 이게 중대한 오류라면 몇 번? 3번. 그죠? 3번.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옵니다. 그죠? 자, 거기 이제 30번 한번 보세요. 30번 한번 읽어보세요. 30번 문제는. 여기서 문제 만들어 놨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몇 번 이제 연습하다 보면 이걸 아는데, 뭐 처음 딱 보면은 그건 좀 헷갈리겠죠. 그죠? 아무튼 요거 요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그거 보면은 요것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 30번 그죠? 기초 재고 자산이
뭐 갈로 나왔고 기말 재고자산이 8만원만큼 과대 이로 인하여 이익이 23만원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기말 재고자산 요게 지금 8만원만큼 커졌다 그죠? 네. 요거는 지금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런데 요 두 가지 오류 때문에 이익이 지금 얼마만큼 23만원만큼 커졌죠. 요게 그죠? 23만원만큼 커졌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 기초와 기말의 오류 때문에 요게 이상 커졌다. 요게는 어떤 오류가 있었느냐 묻죠 그죠? 자 보세요. 요게 커지면 요게 어떻게 되죠? 요게 커지면 요거 커지죠. 뭐 8만원 커졌다 그죠? 요것도 8만원 커졌겠죠. 그럼 8만원 빼버리면 얼마? 15만원 대가 남네 그죠? 요게 그럼 지금 남는 게 15만원 대다. 요게 커졌으면 요거는 적어지지. 15만원 소 답. 답 정답. 알고 보기에는 뭐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예, 15만원 소 됩니다. 소 과 소. 알겠죠 그죠? 예. 자 하나 넘겨보세요. 이번에 31번 하나 더. 그 3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31번 기초 재고자산이 52만원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기말 재고자산이 10만원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그죠? 이러한 회계수준에 인하여 매출원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기초에 52만원이 작아졌다. 작아졌고 기말 재고자산이 10만원만큼 커졌다. 이 두 가지 오류가 요 매출원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거잖아 그죠? 예. 다시 기초가 52만원 작아졌고 기말이 10만원 커졌다면 요 매출원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자 요게 커지면 요거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10만원 되니까 요건 얼마? 10만원 소 그죠? 요게 작아졌으면 요거 어떻게 되죠? 요게 작아지면 요쪽은 작아지죠. 52만원 소. 그럼 소 소니까 답은 얼마? 62만원 과소 답. 같은 변은 반대. 다른 변은 비례하겠지 그죠? 예. 다른 변은 비례합니다. 자, 32번도 보세요.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두 번 기록했답니다. 두 번. 무슨 말이냐?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부채를 우리가 현금으로 갚았는데 이걸 10원 주고 나서 장부에다가 두 번 기록해 버렸습니다. 두 번. 그럼 이런 오류가 그럼 자 보세요. 요거는 미지급금 부채잖아. 그죠? 부채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죠? 예. 부채가 두 번 나가 버렸으니까. 그죠? 나갔는 게 부채가 작아졌잖아.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 현금이라는 자산이 또 두 번 나가버렸죠. 자산도 어떻게 됐겠다? 작아졌지. 답. 자산 과소, 부채 과소. 답은 2번. 자, 마지막에 33번. 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가? 법인세 추가납부에, 이거 오류. 그죠? 상여금 과소, 오류. 이자비용 누락도 오류.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수정했다. 이거는 추정의 변경. 이거는 변경, 당좌익은 분류 오류, 이것도 오류, 그죠? 예. 이래서 이제 오류 수정까지 끝났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